1980년대 말 경상북도 달성군의 한 야산. 그곳에서 현풍 곽씨 후손들이 묘 이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묘의 주인은 400년 전 조선시대에 살았던 먼 윗대 할머니. 그런데 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완전한 형태의 옷과 백여 통이나 되는 편지. 누가 쓴 편지일까?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400여 년 전 무덤 속 편지를 따라가는 흥미로운 발굴이 시작됐다. 대구광역시 현풍면 대리. 이 마을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유명한 곽재우 장군의 고향으로, 대대로 현풍 곽씨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오래된 가문이다 보니 모셔야 할 조상묘 또한 많은데, 문제는 조상의 묘가 위치한 선산이 산림이 우거지면서 묘에 가는 일 자체가 어렵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성문 산성 그 상단부에 그 대니산에 거기 있었어. 길도 없는 사이에 가시밭을 헤치고 묘사 지내러 갈라 그러면 그 곤욕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참 이거 해마중 직원을 뽑는데 이런 애로를 겪는 가마는 오히려 이장하는 것이 예, 안 낫겠나. 1989년 현풍 곽씨 문중은 유독 험한 곳에 있는 12대 조상의 묘를 이장하기로 결정한다. 몇 명의 남자들이 대니산에 있는 묘지로 떠났다. 그곳은 차도 다닐 수 없는 험난하고 깊은 산중이었다. 그렇게 산을 오른 지 2시간 만에 조상의 묘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뭐 당일로 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전에도 뭐 공단에 또 조상 묘들이 들어가고 할 때 당일로 모두 그 작업을 좀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뭐 큰 그 생각 없이 그저 간단하게 이제 평소 하던 대로 몇 분이 가서 이장을 해서 모시고 오느라 이래 됐죠. 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곧장 이장 작업에 들어갔다. 파고 또 파고. 3m 깊이의 땅을 파자 드디어 관이 드러났다. 이 묘는 현풍곽씨 12대 조상의 묘로 400년 전 조선시대에 살았던 진주 하씨의 묘였다. 창녕군 오야마을에서 태어나 오야댁으로 불리던 진주 하씨. 진주 하씨는 곽경의 19세 손이자 곽재우의 조카인 곽주에게 시집을 왔다. 족보에는 진주 하씨가 곽주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기록돼 있다. 12대조 할머니 진주 하씨의 관. 이제 관만 수습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도대체 관이 열리질 않는 것이다. 보통 이제 가면은 시골에서는 뭐 곡괴, 뭐 삽, 뭐 이런 걸 간단한 장비를 준비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그 뜯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 못 하고 돌아왔던 거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약간의 참 그 망치도 좀 굵은 걸 하고 또 그 그런 걸 뚫는 그 뭐 정이라 할까 이제 그런 걸 준비해가 갔죠. 상당히 보통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 인원수도 또 늘리고. 다음 날 사람들이 다시 산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관뚜껑은 쉬 열리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수차례 관을 조사하고서야 그 원인이 밝혀졌다.
바로 송진 때문이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꽉 덮여 있는 거지, 그 관 전체가. 지금도 이제 그 목관을 할 때는 관 안에는 송진을 가지고 하는데 그 관 전체를 송진으로 덮는다는 거는 그 사실상 요즘은 또 더 불가능하고 구할 수도 없고. 지금은 텅 빈 공터로 남아있는 진주 하 씨의 묘터. 묘 이장 작업에 참여했던 곽병도 할아버지는 20여 년 전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게 송병이지 보다. 송진 맞아. 이게 500년 가까이 된 송진이라요. 그 송진을 녹아가지고 그 녹은 물 자체가 적에도 20, 30만은 안 되겠나 이래 보일 때는 그런 이런 덩어리를 산에가지고 수집해올지는 수십 섬이지 뭐. 이런 송진을 이 정도로 수집을 하려고 그러면 대단한 참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 산에 대한 정성이라든지 내가 아주 감탄한 게 이 송진 보고 더 감탄을 했다고요. 송진으로 단단히 관을 밀봉해 보호할 정도로 중요한 무덤이었던 것일까? 가까스로 정을 쪼는 방법으로 송진을 없앤 후에야 관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관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던 곽병도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다. 관 속에서 새어나오던 희뿌연 김을 맞자마자 생긴 일이었다. 금양 뚜껑을 열고 옛말 속담을 말하면 아이 저 산에 저 명산지에는 명지에는 짐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 운기가 그 부연 안개 같은 연기가 솟고 오르는 그런 형용이 나타나는데 요새로 말하면 이제 지금 말 그대로 깨서 안 가지지 알기지 쉬운 용어로 하면은 근데 그 짐에 서리 가지고 내가 약 한 5분 동안에 잠을 쉬었어요. 그러니 참 옛날 뭐 그 짐이 날아가면서 뭐 용의 형태도 내는 수도 있고 학의 형태도 내는 수도 있는데 그 김 자체가 그게 공개 공통해서 아마 뭐 먼저서 보면 그런 형태가 아마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내가 느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관.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은 미라였다. 미라는 놀랍게도 옷이 입혀진 상태 그대로였다. 그리고 치마와 저고리, 장옷, 바지 등 17세기 조선시대의 복식들이 완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관 속에는 많은 양의 편지도 들어있었다. 당장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한글 편지였다. 무덤 속에서 나온 유물은 상상 이상이었다. 유물 자체가 막 그렇쿰 참 보증될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그 실이 여러 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실로 지금 바느질 바로 해도 되겠고 옷감이 그렇쿰 많이 들어가 있고 보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조금이라도 참 손상되고 손실이 될까 싶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더구나 교수님들이라든지 야, 뭐 소문이 그래 나나노이 뭐 구경거리도 뭐 인성만 해라 이내라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 하루 예정이던 이장 작업이 열흘이나 걸리게 된 것도 유물의 희소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유물을 수습하게 된 현풍곽 씨 문중은 고심에 빠졌다. 유물이 이래 나왔으니까 이 유물을 참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 때문에 약간의 그 뭐 고심이라 할까 모두 종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해서 이제 이거는 무슨 좀 사료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편지 내용도 400년 전의 편지니까 그냥 우리가 속으로 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제실이 있습니다. 그 유연제라는 제실에 모시자. 곽씨 문중의 집성촌인 대리에 위치한 제실. 문중의 뜻에 따라 조상의 묘에서 수습한 시신과 유물은 일단 이곳으로 옮겨졌다. 시급한 것은 유물의 보존 처리와 발굴된 유물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파악하는 일. 백두현 교수가 편지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가서 이제 실제로 그 자료를 이렇게 저 손으로 접하면서 만지면서 볼 때는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거의 그 400년 가까이 된 그런 편지들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죠. 게다가 이게 관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그런 또 신비감도 있고 또그 편지 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그 호기심, 연구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감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봤다. 이 편지는 무덤의 주인인 진주하 씨에게 남편인 곽주가 보낸 편지가 대부분이었다. 편지는 모두 170여 매. 그런데 편지를 읽어갈수록 의문이 가시질 않았다. 이렇게 부부 간에 한글 편지를 많이 주고받은 이유가 뭘까? 이게 사실 좀 궁금하죠. 그런데 이 편지 170매가 넘는 이 편지 내용 속에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곽주라는 분의 전처가 광주 이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들을 하나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후처로 진주하 씨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진주하 씨 후처와 전처, 그 아들, 이 사이가 원만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곽주가 살고 있는 마을, 그게 현풍 소래라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서 약 걸어서 1시간 또는 1시간 남짓 걸리는 논공하는 데가 있어요. 논공으로 집을 따로 하나 지어서 하씨 부인은 이제 그쪽으로 나가서 살게 된 거죠. 결국 그런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아내 진주하 씨에게 남편 곽주는 자주 편지를 썼던 것이다. 곽주는 이처럼 1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는데 눈길을 끄는 점은 어린 자녀들에게 언문, 즉 한글 교육을 시키라는 부분이다. 당시 곽주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였다. 그런만큼 곽주가 한문이 아닌 한글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글 창제 이후 민간에서 한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귀한 자료다. 자신이 직접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 곽주는 편지로 삼남오녀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한글 교육을 누가 시켰는지 이게 증거가 확실히 없었는데 이 현풍곽씨 연간에 바로 그 장모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사연이 나오는 그게 바로 여성들이 한글 교육의 주체였다 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한글을 쓰고 한글을 지켜내온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여성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편지 속엔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애틋한 정도 보인다. 진주하 씨가 아이의 출산 때문에 친정에 가 있을 동안 소식이 없자 곽주가 아내의 기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새 인편을 보내는 상황도 적혀 있다.
헤어져 사는 아내를 애달파하는 남편의 마음을 토로한 편지도 있다. 하루하루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썼던 곽주의 편지. 그 편지들은 우연히 벌어진 묘 이장 작업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400년 만에 공개된 한 부부의 이야기였다.